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지금 50분 지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카나리아고 뭐고 빨리 연부장 데리고 오라고 난리입니다. 네, 연카나리아요. 자, 우리 연불리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겁 좀 내야 돼?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아니, 뭐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 너무 걱정할 필요는 보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건 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좀 대형주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대형주는 너무 초란이네. 그러니까 월봉 보시면 코스피가 3개월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10%씩 올랐어요. 네, 3개월. 많이 올랐죠. 근데 그게 조정 안 받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대형주 좀 쉬어가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중소형주들도 이게 찾아보면 되게 괜찮은 것들 많아요. 네. 아직도 그래서 조금 종목별로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그 관심 있게 보시고, 다만 이제 쉬는 건 좋은데, 예. 쉰다는 게 잠깐 그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내려가는 거예요? 뭐 저는 뭐 내려간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오르락 내리락 등락 그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 한 뭐 한 3,000에서 3,200 정도. 이게 근데 기간이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저도 그건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작년 이제 8월 9월 아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조금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오르락 내려갈 것 같은데, 그때 급락할 때 좀 주도주들 저가에 사신 분들이 결국에 이기셨잖아요, 사실상. 네, 그렇죠. 11, 12월에.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그런 전략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르는 날은 좀 주식 매수 좀 자제하시고 좀 공포심이 든다. 네. 그럴 때 현금 있는 분들 조금씩 들어가시고 그렇게 좀 약간 네. 우리 생각과 역행하는 쪽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속보가 떴네요. 네. 네. 오늘 IR은 10시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이제 확정 9조 500억 네. 영업이익 속보가 떠 있네요. 그래서 뭐 그거부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네. 어차피 그 제일 중요한 게 주주 환원 정책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메리츠증권의 김선혜 연구원님이 안 그래도 어제 보고서를 딱 썼어요. 네. 쓰셔가지고 잠깐 얘기해드리면, 일단 이제 그 주주 환원 정책 결과와 아마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주셨고, 설비 투자 보통 이제 기대하는 게 이번에 뭐 파운드리나 이런 거 설비 투자 얼마나 할까 네. 이거 기대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삼성전자 지난 3년간 보면 1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는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제시한 적이 거의 없대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 뭐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네. 이번에도 명확하게 뭐 방향성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작년에 29조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네. 올해는 35조 원 정도로 늘어날 것 같다. 근데 김선혜 연구원님은 역시 그 비메모리 쪽으로 좀 많이 투자할 걸로 좀 예상을 해주셨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배당 얼마나 줄 거냐 오늘 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배당 더 주니까요. 예. 근데 일단은 3개년 주주 환원 계획이 이번에 종료가 되고,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제 설비 투자하고 남은 돈이죠. 네. 그 중에 50%가 지금 그 일단 남아 있는데 그거를 특별 주주 환원으로 공개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배당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네. 배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원하는 것도 배당인 것 같고요. 네. 특별 배당. 그래서 만약에 배당금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 또 우선주가 또 메리트가 더 생겨버리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아마 본주와의 괴리율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발표되는 포인트는 특별 배당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그리고 특수관계니까 이재용 부회장 일가와 지금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거거든요. 배당을 주면 그렇죠. 서로 윈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진짜로 오늘 한번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배당 받으면 배당금으로 뭐라 할까요? 배당금으로요? 삼성전자 살 것 같은데. 네, 재투자할 것 같은데. 그치? 배당 재투자. 배당 재투자 하지 않나. 그거 괜찮죠, 그것도 진짜. 네. 그래서 오늘 10시에 그 IR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약간
그 전자공시 들어가 보니까 네. 몇 시 정도로 하는데 일단 좀 한번 그 배당이 발표가 됐나 봐요. 됐나요 벌써? 그러니까? 예, 네. 1932로 예. 아마 네.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발표가 됐네요. 예, 일찍 했네요. 제가 공시에선 10시로 표기가 돼가지고 10시인 줄 알았는데 예. 예. 일단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배당금이면 그 1,000원 정도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대부분 증권사가 1,000원 네. 이하로 예상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1,300원이면 예. 일단 기대 이상이라서 뭐 이 부분은 되게 좋은 좀 뉴스 아닌가. 1932이래요. 1900원이요? 1932. 그럼 굉장히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건 기자 시장의 기대보다는 훨씬 많이 주는 높은 걸로. 거죠. 네. 왜냐하면 증권사 평균이 1,000원이 제가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네. 특별 배당이. 근데 1932원이면 엄청난 배당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굉장히 높은 배당이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기분 좋으실 텐데 지금 사야 1932원 주는 거야 아니면 연말에 아니죠 연말에 사신 분들한테 주는 거죠. 연말에 산 사람한테 배당락 전날 갖고 계신 분. 아 이미 산 사람. 네. 그분 지금 사신 분들 해당 상 없고. 아, 해당 상 없고. 12월 말일 그 배당락 전날. 네. 아, 그때 갖고 그래요? 계셨던 분들은.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되게 주주하고 특수관계인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은 어떤 뉴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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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이 늘려났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면 오늘 또 그 3년 동안에 또 주주 환원 정책이 또 발표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모티브가 돼가지고 더 앞으로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다른 그룹주들한테도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어요. 네. 네, 삼성전자 저렇게 또 공격적인 배당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건 시장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좀 일정이 좀 되게 많이 있는데 뭐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인데 일단 잘 발표가 됐고요. 미국의 4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오늘 발표되고 어제 뭐 빅히트하고 또 네이버가 큰 딜을 좀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요새 CJ 그룹도 그렇고 뭐 JYP 뭐 SM 또 이 엔터사들이 서로 뭐 합종 영향을 많이 하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K-POP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유니버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NC소프트요? 네, NC소프트도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유니버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오늘 본격적으로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 회사랑 그 인터넷 기업들이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뉴스가 있고 또 실적 발표는 이제 네이버는 아까 보니까 실적 조금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네. 그리고 포스코, 뭐 삼성 SDI, 현대모비스,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컴투스의 그 서머너즈워라는 게임이 오늘 사전 예약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글로벌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시 10분에 정부에서 이제 한국 드디어 그 백신 접종 어떻게 할지 네. 시행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2시 10분 정도에 한번 그 뉴스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3분 그리고 어제 좀 이제 최근에 좀 증시에 어제 좀 놀라셨던 게 그 중국의 금리가 튀어버렸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틀째 막 단기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증시가 네. 막 부러져 버렸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어제 이강 그 중국 인민은행장은 일단 그 통화 완화 정책을 접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은 얘기는 했는데 일단 오늘 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보시고 지금 중국 단기 금리에 따라서 막 증시가 변동을 보이니까 중국 네. 단기 금리를 그 사이버라고 하거든요. 네, 15 금리. 리보 15라고 네. 하죠. 네. 미 이제 그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 금리 중에 하나가 이제 리보 금리라죠. 런던 네. 은행간 금리인데 15는 이제 상하이 예, 은행간 금리를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좀 떴는데 네. 글쎄요 그게 뭐 크게 지속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네. 한번 연부장 얘기들을 한번 네. 지켜보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좀 단기라는 좀 시각은 있는데 네. 움직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강 은민은행장이 그 엔투그룹 관련해가지고는 상장 가능하다는 또 입장을 또 밝혔다고 합니다. 저번에 그냥 상장 안 된다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분기 다 잡았나 이제? 예, 이제 좀 금융지주 회사로 바꾸려나 봐요. 네. 금융지주사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자결제 뭐 이런 회사보다도 네. 금융지주사로 좀 바꾸면 상장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놔서 엔트그룹도 어떻게 좀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 이제 예, 시장이 예. 59분 좀 지나서요. 이제 곧 네. 열릴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뭐 미국 증시가 워낙 또 많이 빠졌고 또 최근에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나 또 급락을 해서 반도체. 네, 오늘 국내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 지수는 오늘 급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74포인트, 네. 3047포인트. 오늘은 관전 포인트는 일단 3000을 지키는지가 네.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번에 3000 초반까지 한번 갔다가 올라온 그렇죠. 것처럼 예, 직전 지지선 지키는지 보시고 코스닥은 23포인트 역시 그 동반해서 오늘 일단 급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예상 지수는 지금 현재는 다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일단은 배당은 괜찮은데 네. 주가는 한 2.8% 지금 급락 출발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3.5%, 현대차도 일단 3%. 일단 오전에는 대부분 지금 좀 충격을 받으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예 효과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2%. 근데 어차피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오늘 오전에 급락은 다 예상을 하셨을 텐데 네. 중요한 포인트 아까 김 프로님 말씀대로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지지하면서 그걸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대표 기술주들 오늘 다 급락 출발했고 금호석유는 그 이 경영권 분쟁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오늘 9% 또 주가 급등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HMM은 그 포스코가 뭐 인수할 수도 있다는 뭐 뉴스 나왔는데 산업은행에서는 뭐 그 공식적으로 부인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인수 얘기 나오면서 3% 올랐고 어제 뭐 담배 피신 분들은 조금 기분 안 좋으실 수 있는 뉴스 담배값 인생 인상. OECD 평균 담배가격이 8,137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안에 올린다고 하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KTNG 주가에는 오히려 좀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일단 다 하락하고 있고 SKC가 4%, 현대제철이 한 4%, 하이닉스도 한 3%. 그래서 대부분 한 2~3% 정도씩은 일단 오늘은 다 급락하면서 시초가에 좀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코스피는 아까 이제 대용주 말씀드린 대로 그 금호석유, 뭐 KTNG 일부 종목을 좀 제외하고는 일단 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코스닥도 대부분 약세입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해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이제 YG엔터가 오늘 좀 반등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YG엔터도 그 어제 네이버하고 빅히트 협력에 좀 그 관련이 있더라고요. YG가 YG 플러스인가요? 그 네. 플러스를 지금 네. 투자했죠. 맞아요.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일단 오늘 출발 좋고 역시 빅히트도 이제 네이버랑 이제 협업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뭐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주가는 뭐 한 4%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바이오도 빠지고, 네. 뭐 5G, 그 셀트리온은 어제 뭐 뉴스 밤에 좀 나왔습니다. 그 중앙 약사심의위원회가 그 코로나 이제 중화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에 대해서 허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긴 했는데 조금 그 1차보다는 좀 달라진 점은.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치료 효과가 지금 확인이 안 됐다. 네. 중증 환자에 대한 제한적으로. 네. 중증 환자에만 사용을 해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차 때보다는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이 조금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식약처에서 아마 2월 달에 최종적으로 허가를 낼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제 이 분위기로 봐서는 경증 환자보다는 중증 환자 대상으로만 네. 허가 날 것 같고 예. 또 계속 임상 3상은 하는 걸로 조건이 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범위하게 치료제가 투약이 돼야 그 매출이 뜨고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그 예를 들면 한국 내에서도 중증 환자에게만 하라 이렇게 되면은 시장성이라는 게 상당히 협소해지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1차에서는 경증까지도 다 괜찮다고 나왔는데 2차 조사 2차 이제 여기서는 경증은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와가지고 이러면 좀 확장성에 좀 약간 그 의구심이 좀 들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지켜봐야 돼요.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지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3,061포인트 아직 뭐 그 밑에 하단은 좀 지지는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지금 급락했고 코스닥은 963포인트 마이너스 2.2%.
정도 좀 하락하면서 일단은 주가 뭐 시초가 지금 충격을 받고 조금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 개인은 좀 사는 모양이네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최근에 보면 오르는 날은 좀 오히려 팔아버리고 네. 빠지는 날은 사는데 오늘 일단 많이 사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뭐 코스피 284억 정도 샀고요. 예. 그다음에 역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주식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한 680억 8억.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코스닥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던지고 있어요. 한 마이너스 네. 300억 정도 매도하고 외국인은 반대로 코스닥을 좀 매수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좀 서로 포지션이 굉장히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최근에 뭐 골판지 회사들 주가 흐름 되게 좋은 편인데 오늘도 한 3% 정도 올랐고요. 제조업 쪽 펄프 가격이 요새 뭐 중국에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조 관련주들이 좀 주가 좋고 그 섹터 제외하고는 다 지금 하락입니다. 전 섹터가 다 급락하고 있고 네.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 쪽은 뭐 항공기 부품이나 뭐 여행, 우주항공 이렇게 최근에 좀 급등했던 섹터들이 일단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오르는 종목 없이 일단 전형적인 그 급락장의 흐름으로 일단 오전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오전장 흐름은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선물 시장이 어제 급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이너스권대 네. 비교적 0.5% 이상 마이너스권대에 있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네. 같네요. 자, 그럼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들 네. 나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 뉴스 중에서는 이게 오늘이야 뭐 이렇게 고퍼스 사신 분들은 오늘은 뭐 기분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그 뉴스 제목은 뭐냐면 이제 고퍼스 올라탄 개미의 눈물이라고 두 달 새 이제 47% 손을 봤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뉴스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 고퍼스는 그 방향을 자기가 제대로 맞출 때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왔다 갔다만 하면은 거의 수익 그 손실이 계속 과중화돼 가지고 나중에 원금이 거의 다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일단 그 박현주 이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박현주 그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그 유튜브에서 네. 그 국내 투자들이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투자들이 숏으로 과감하게 인버스 ETF 투자를 하는데 그 타이밍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 사실상 그걸 정확히 맞춘다는 게 그리고 고퍼스 같은 경우는 한번 손실이 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다라는 이제 인터뷰 기사가 있거든요. 근데 뭐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남자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샀던 종목 중에 하나가 고퍼스입니다. 네. 기사에도 나와 있었어요 작년에. 네. 근데 이 선물 두 배짜리 인버스에 뭉칫돈이 여전히 몰려들고 있다고 하고요. 하긴 개인 순매수에는 그것도 빼야 될 뿐더러 곱하기 2를 빼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개인이 만약에 50조를 샀는데 고퍼스를 5조 샀으면은 그죠? 네. 곱하기 2 해서 10조를 빼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두 배 정도 네가티브하게 배팅한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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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올해도 근데 그 고퍼스 사신 분들이 여전히 좀 많은 상황이고 올해도 한 3,700억 정도 들어왔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작년 2,300 넘어서면서부터는 1조 2천억 정도를 그 거의 이쪽에 좀 쏟아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셨는데 어쨌든 작년 한 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60%입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그 아래 방향으로만 제대로 맞추시면 그러니까 급락장을 한 연달아 맞추면 무조건 버는데 그게 좀 어렵냐면 일단 이제 여기 뭐 뉴스 나온 거는 뭐냐면 만약에 기초 지수 가격이 100에서 110 그다음에 다시 100 가고 또 110 가고 그러니까 100에서 110만 왔다 갔다 하면 그 고퍼스 사신 분들은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레버리지 상품을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면 네. 100에서 110을 가면 지수가 10% 올랐으니까 레버리지 ETF를 내가 만약에 베팅을 했으면 두 배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0% 수익이 나요, 당연히.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수익이 그러니까 100원짜리 상품이면 120원이 되는 거잖아요, 20%면. 근데 셋째 날 지수가 이제 9.09%가 하락하면 다시 100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 지수 하락폭에 두 배가 빠지잖아요. 예를 들면 레버리지는 두 배가 그러니까 한 배가 아니라 두 배가 빠지니까 9% 곱하기 2를 하면 18%가 빠지게 돼요. 네. 그럼 120원에 18%를 계산을 해보시면 98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원금이, 그러니까 내 원금은 100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98원으로 떨어져 버려요. 같은 가격인데. 그러니까 10% 올랐다가 쉽게 다시, 생각해서 다시 10% 빠진다고 해서 원금이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잖아요. 예. 예. 이 레버리지는 두 배짜리 상품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0에 수렴한다는 거죠. 이게 영원히 반복이 되면 결국 지수는 100에 그대로인데 내 네네. 레버리지는 내가 투자한 레버리지는 0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 복리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이제 인버스나 뭐 레버리지를 뭐 아예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실 때 내가 정말 확신이 있을 때 이건 지수가 한 최소한 2, 3주 정도는 하락하는 장이 나온 것 같다. 그럴 때는 하시면 좋지만 박스권 장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루 이틀 빠졌다 다시 올라가고 또 올랐다 다시 빠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투자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이게 내가 방향만 하루 이틀 맞으면 수익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두 배 변동 정도. 등에 네. 의해서 또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대로 100인데 지수는 100이 유지되는데 내 원금은 계속 네. 까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효 그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좋죠. 뭐. 네, 그렇죠. 네? 나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 지금 이 네. 설명 듣고 나는 문과라 이거 포기했다고 하신다. 아니 이건 문과 이과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는. 네. 네. 그렇죠. 방금 설명해 주신 게 네. 이과라고 이해 잘하고 문과라고 이해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여기 네. 들어오는 분들 중에 90%는 다 문과예요. 네. 그리고 아직 MTS 안 보신 분들, HTS 안 열어보신 분들은 조금 이따 열어보세요. 그래요. 네. 오늘은 지금 열지 마시고. 네. 자, 그리고 그리고요? 오늘 보고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네. 그 한국투자증권의 이나의 연구원님 쓰신 건데 이건 약간 좀 희망적인 보고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목이 천수답에서 천스닥으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천스닥 찍었잖아요. 네. 근데 뭐 아쉽게도 다시 급락을 했는데 일단 20년 만에 레벨업을 좀 시도했는데 이 천수답이라는 의미가 뭐 빗물에만 의존하는 논처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좀처럼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 증시를 이제 빗대 사용하던 사실 단어죠. 이게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 코스피도 지난 10년간 근데 이제 천수닥으로 탈바꿈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런 기대감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그 결국 다 무산돼 버렸죠. 2018년도에 아마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신라젠, 뭐 셀트리온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네. 네. 코스닥이 거의 1000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처까지. 근데 결국에 그때도 다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3년 만에 지금 다시 이제 900선을 회복한 상태인데 어쨌든 이제 시장이 이렇게 그때도 그렇지만 올라갈 수 있는 공통 분모 뭐냐면 성장 프리미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2015년도에도 코스닥이 좋았던 이유가 그때 중국 소비시장이 성장했잖아요. 그때 네. 화장품 회사들도 좋았고 그리고 그때 아마 한미약품의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돼가지고 분위기가 한번 업됐었고 2017년, 18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IT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했고 거기에 바이오주들이 또 거기다가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네. 정책까지 나와서 좋았는데 근데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뭐 BBIG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5G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랠리에 좀 원동력이 됐다. 근데 왜 그때는 그러면 랠리가 이어지지 못했나 하면 2015년도에는 그때는 지금 뭐 기억하시겠지만 메르스 사태 한번 난 적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소형주들 좀 크게 흔들렸고 거기다 또 사드 배치 이슈까지 터져가지고 그때는 주도주가 중국 소비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부러져서 못 갔고 2018년도에는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이제 갈등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워지면서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천스닥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보다는 확실히 좀 분위기 자체도 양호하고 실적도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은 좀 충분히 우리가 좀 위로 볼만하다. 물론 뭐 지수 레벨이 뭐 높은 건 사실이지만 과거랑 좀 다른 방향들이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꼽아주신 건 뭐냐면 코스닥의 고질적인 문제가 너무 애널리스트들이 그 커버리지 다루는 종목이 너무 적대요. 코스피에 네. 비해서. 그러니까 일반 중소형주주 보면 보고서 없는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좀 하나의 단점이고 그 애널리스트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편향을 한대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 했을 때 너무 추정치를 좀 낙관적으로 쓰는 좀 그런 문제점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네네.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만 잘 되면
코스닥도 1000스닥 위로 올라서서 네. 좋은 주가 흐름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니까. 어떻게 지금 965인데 지금 네. 965예요. 네. 1000 딱 장중에 찍고 나서 어떻게 965까지 빠졌는데 네. 1000 될 때까지 이제 방송 좀 하실래? 네. 그럼 몇, 한 며칠 걸릴 것 같은데. 며칠 걸릴 것 같아. 한 2, 3일은. 그치, 좀 씻어버릴까. 방송. 네. 네. 아니, 그런 여론들이 있으시네. 네. 아유, 뭐, 제가 뭐, 그렇게만,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면요, 뭐. 밤을 새서라도 제가. 밤을 새서라도. 네. 저도 이화동문입니다. 네. 네. 제가 파는 게 빠르겠죠? 코스닥? 제가 팔아버리는 게, 제가 쇼치는 게 100만 원씩만 팔아봐. 아, 그럴까요? 네. 코스닥. 자, 그리고 뉴스 뭐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 서울시가 이건 이제 건설주들한테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계속 요새 서울 그 정부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서울시 그 우리 한국 서울에 아파트 짓려면 35층 이상은 못 짓는데 층수 제한을 해가지고 네. 45층까지 짓는 그 정책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올해. 네, 그래서 서울시가 도시 기본 계획을 좀 약간 그러니까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안 잡히니까 용적률도 상향시키고 공급까지 늘려가지고 네. 일단 아무튼 공급으로 좀 승부를 보려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건설 업종에는 조금 긍정적인 뉴스 같고 그다음에 드디어 그 현대차하고 삼성이 협력하는 뉴스가 뜨긴 떴더라고요. 네. 그 아이오닉 5가 이제 3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 거기 이제 백미러 있잖아요. 백미러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 OLED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거울이 안 들어가고 백미러에? 백미러에 그 OLED 디스플레이 넣어 가지고 카메라하고 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네, 사이드 미러. 실내에 있는 네. 룸 미러 아니면 사이드 미러? 아,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네, 사이드 미러에 그쪽에 이제 탑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디스플레이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옵션으로 선택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일단 의미가 있는 거는 삼성과 현대가 사실 말로만 얘기만 계속 나왔지만 협력한 사실은 없거든요. 사실상 지난 10년간 근데 처음으로 이제 공급이 좀 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함의하는 게 그냥 둘이 협력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투자하신 분들은 그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OLED가 자동차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LG 디스플레이가 벤츠의 OLED 그 납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디스플레이 그 계기판 그쪽에 납품을 했는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네. 밸류 체인도 상당히 또 다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삼성 SDI하고 또 현대차가 또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구조니까 뭔가 현대차와 삼성이 좀 조금씩 좋은 관계로 이제 네. 확실히 가는 좀 그림이라서 현대차의 사이드 미러에 삼성 그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 OLED 들어간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예,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에는 우주 왕복선 사이드 미러라는 팀이 나와서 가수들이죠. 우주 왕복. 아 우주 왕복선 사이드 미러라고 뜨는 실이. 아 그래요? 그 팀이 나와서 또 여러분께 감미로운 노래를 지어드리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런 팀 모르시구나. 저희 아직은 뭐 음악에 이렇게 주의가 깊지 않아서. 아 근데 그때 제가 한번 여기 와서 상담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잘 저는 사실 잘 그런 그룹들 잘 모르는데, 아 근데 직접 들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노래? 제 스스로가 막 힐링되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노래 네. 듣고 있으니까. 아유, 네. 연불리님이 힐링되셨으면 뭐 저희는 만족합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빨리. 그래도 오늘 네. 뭐 증시가 더 밀리진 않고, 네. 조금 낙폭. 줄이는 아니, 시도는 하고 있어요. 추세면 저 연부장 거의 한 30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네. 주식이 뭐 어떻게 맨날 오르겠어요. 근데 예, 요즘 여러분들이 워낙 주식에 관심이 많으셔서 네. 예, 잘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이럴 때일수록 저번에도 한번 급락장에서 그 얘기 해드린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뭐 어차피 지수 빠지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잘 구분을 해가지고 네. 올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딱 이 종목 봤을 때 올해 분명히 좋아지는 그림 같다. 그러면 더 사보는 것도 나쁜 방법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구조적 성장인 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가 그냥 단기로 끝나는 산업이 속했는지 네.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인지 그런 확신을 하시면
사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요럴 때 요렇게 막 전체가 다 팔할 때 있잖아요. 네. 관심 종목에 저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에 뭐 한 50종목이 있을 거 아니야. 50종목 이렇게 넣어놨을 거 아니야. 네. 지켜보려고. 네. 근데 요럴 때 딱 다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을 잘 보세요. 아, 그럼 얘를 보니까 세긴 센 거죠. 지금 대형주 중에 네이버 빨간불 났네. 네. 네이버 플러스고요. 네? HMM은 뭐 플러스인데 5%대인데 이거는 뭐 이슈가 있으니까 M&A 이슈가 뭐 포스코가 산다 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죠? 뭐 이런 일단 눈에 잘 띄겠네요. 이럴 때는 아 이럴 때 다 팔 때 왜냐하면 이렇게 투자 심리가 급냉할 네. 때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만큼 모멘텀이 엄청나게 아니, 그러니까 세다는 아주 네. 중소형주는 뭐 개별적인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뭐 비교적 중형급 이상의 주식 대형주 중에 이런 장에 빨간 불을 낼 때는 뭔가 이게 그죠 강하다는 뜻이 네. 에너지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거든. 맞습니다. 네. 사실 뭐 네이버는 이게 빨간색인 게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완전히 도드라져 보이는데 사실 삼성전자도 사실 제가 주가 흐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마이크론이 5%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1.6%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뭐 시장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는데 다만 이제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너무 3개월 동안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네. 좀 숨고르기가 그렇죠. 필요한데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너무 상승에만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게 적응을 못하세요. 그렇죠. 빠지는 것 자체를 네. 경험 많으신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네.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니까 너무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뉴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방금 그 속보가 떠서 바이든 그 대통령이 기후위기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새 막 행정명령 서명하는데 네, 네. 그래서 연방정부 토지나 해역에 석유가스 이제 개발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석유가스 업체 그 보조금 주는 것도 다 중단시키고 완전 이제 트럼프 색깔 다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 양반 저기 펜실베니아에서 질 때는 질라 그럴 때는 네. 살짝 해준다 그러더니 네. 대통령이가 말 바꿨네. 가차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 지지세 폭락해가지고 네. 펜실베니아에 네. 그 세일 업체들이 많거든. 네. 네. 펜실베니아 놓칠 뻔했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아 그러고 했거든. 네. 근데 마음은 진심은 네. 그게 아니었구만. 당선되자마자 바로 친환경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연방 차량도 다 전기 수소차로 일단 다 네. 바꾼다고 명령에 이제 그 서명했으니까 네. 확실한 뭐 그거는 트럼프랑은 색깔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린 쪽으로는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뭐 정프한테 빨리 좀 주식 좀 팔으라고 난리 난리인데 방송 중에는 또 못 파니까 방송 네. 끝나고 빨리 끝나고 팔겠습니다. 네. 아, 딱 제가 5장 팔면 네. 0.5% 올라가거든요. 5장 500만 원? 500 팔면. 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500만 원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쓴다. 애써. 500만 원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0.5%는 저 때문에 오른 건지 아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저희랑 같이 일하는 그 일하던 PD 분이 유기동물을 부탁해라는 그 네.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2018년부터 뭐 재능 기부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한 3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실제 입양자를 찾아준 거예요. 정프로도 강아지 키우잖아. 아, 이거 진짜 요거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네. 한번. 유 강아지들간 혹시 300마리나 줬어요 벌써? 벌써 300마리니까 아 이, 그래서 네. 가끔 지각을 했구나 이렇게 네. 일하느라고 네, 그래서 실제 뭐 입양이 필요한 유기동물을 영상 소개하는 채널이니까 네. 뭐 아주 막 그 막 재밌고 뭐 자극적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뭐 이 여기서 나온 수익도 모두 그 유기동물들 입양이나 영상 제작 목적으로만 쓰이니까 예 네, 혹시 유기동물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또 혹시 입양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한 번쯤 네. 꼭 주변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러니까요. 이 채널 소개시켜 주면 좋겠어요. 네. 그 유튜브에서 많이 좀 봐주세요. 좋은 네. 일이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3% 영상의 3분의 1은 이분이 만든 거니까 유기동물을 부탁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옵니다.